씨, 천재 잘했어요. 아, 천재. 뭐야, 어머. 아, 제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아,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따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수지 씨,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아, 정말 사랑합니다.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진짜. 아, 싫다고요. 오지 말라고. 아, 정말 아유, 나를 이렇게 맞아. 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아유. 이제 곧 시들어버릴 청춘이 아까워 하루라도 빨리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이 남자. 바로 모태솔로남 한재준 씨입니다. 과연 그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군요. 그런데 며칠 후. 나 여친 생겼다! 어, 야, 한재. 이제 하다하다 허언증까지 생긴 거야? 에이, 여친은 무슨 그 즉석 만남 이런 거 아니야? 어? 아, 아니라니까. 나 진짜 여친 생겼다고. 진짜 네 여친이라고? 이 여자가? 에이, 합성이네. 아이, 줘봐. 아이, 포토샵이잖아. 가져가. 아이, 참. 아이, 그 진짜라니까요.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는 재준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인데. 동료들의 말처럼 허상의 여인은 아닐까요? 퇴근 시간 회사를 나서는 재준 씨와 동료들. 연애에 집착하는 그를 동료들은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가자고. 오랜만에 술 한 잔을 사겠다며 다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재준 씨! 아, 자기야! 자기네. 우와, 이게 말이 돼? 화려한 차림새와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며 등장한 한재준의 여자친구. 사진 속의 그 여인이 맞습니다. 자기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좋아. 야, 한별이, 우리도 같이 가야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하루가 멀다고 여자에게 차이던 한재준 씨. 드디어 그에게도 봄날이 오는 것일까요? 그날도 퇴짜에 퇴짜를 맞고 힘없이 걸어가던 한재준 씨는 한 여자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 내 핸드폰! 이 할부금이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일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재준 씨.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어, 어떡해. 아, 너무 많이... 아, 진짜.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원래 핸드폰이 이렇게 깨져봐야 또 잘 터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래도...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시는 거 어때요? 커피요? 변상은 제가 됐으니까 커피 딱 30분만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아... 가시죠. 예. 아, 네. 오늘 진짜 어떡해요. 아이고. 원래 핸드폰이 이렇게 더 잘 터지는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교감을 나누게 됐다는 두 사람. 내일 그 우연히 마주친 운명의 여인. 그녀가 바로 여자친구 은영 씨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요즘 재준 씨는 하루 종일 시무룩한 표정입니다. 한대리님 커피. 됐어요. 아, 좀 드세요. 됐어요, 좀! 아이, 한대리 차인 거 아니야? 아, 주식컵 쳐주세요. 달콤한 연애에 빠져있던 재준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헤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언제부턴가 태도가 달라진 김은영. 재준 씨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녀와 데이트를 마치고 그 뒤를 쫓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한 병원이었습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 있는 근사한 의사를 만나는 것일까? 온갖 생각에 재준 씨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 자기야. 재준 씨. 여기 왜 온 거야 도대체? 어? 무슨 일이야? 왜? 어? 무슨 일인데? 저기 나 사실은 내종양이래. 1년밖에 안 남았대. 아, 장난하지 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재준 씨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온통 분홍빛이었던 재준 씨의 삶이 한순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몇 가지 석연치 않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잠깐 어지러워서 괜찮은데? 안 돼, 안 돼. 아, 괜찮아. 네. 아, 잠깐만, 발을 좀 들어야겠네. 아, 뭐야. 그녀는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지만 재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일 할 일은 내가 신고. 내종양을 앓고 있다는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 행복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에서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되어버린 재준 씨.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씨는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교모세포종으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인데요. 그녀 역시 이 병으로 인해 1,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씨는 씨를 만날 당시에도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그를 만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대리! 이것이 형, 너 진짜 땡 잡았어. 회사 뭐 하러 다녀? 아, 그러니까. 아, 왜 얘기 안 했어? 그랬으면 나 은영 씨한테 엄청 잘해주는 건데 말이야. 어? 정말들. 뭔 소리야? 은영 씨 정말 대단하던데. 일로 와봐. 여기 봐봐. 너도 몰랐어? 동료들이 우연히 발견한 은영 씨의 SNS. 재준 씨도 몰랐던 그녀의 놀라운 사생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품백이 하나, 둘, 셋, 넷. 색상별로 다 했네. 화려한 미모만큼이나 화려한 명품들에 둘러싸인 은영 씨의 모습. 그녀는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한대리 능력자. 재준 씨는 남의 속도 모르고 신나게 떠드는 동료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낯선 여자에게 전화를 받은 재준 씨는 은영 씨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연락드렸던 은영이 친구 희정이에요. 그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했던 재준 씨. 친구는 은영 씨가 많이 아파 입원해 있으며 연락도 힘든 상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은영이가 절 보낸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 임희정 씨. 은영 씨에게 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재준 씨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어이, 깜짝. 따 추워. 현재준 씨? 예? 맞아? 예. 현재준 씨 맞지? 예. 지금 가게. 누구세요? 아, 곱지. 바로 뭐 하시게? 가게, 가봐. 어! 달려주세요! 이번엔 낯선 남자들에게 쫓기게 된 재준 씨. 그를 쫓는 이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재준 씨는 왜 도망을 치는 걸까요? 과연 재준 씨는 무사할까요? 야, 이 새끼야.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어? 새끼야.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게 뭘 기다려. 뛰어오는 거 같아. 야, 조사하러 가자. 재준 씨는 웬일인지 채무에 시달리는 듯 보입니다. 아, 무슨 무철이다.
평범한 직장인 재준 씨가 왜 사채까지 빌려야 했을까요? 도대체 재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재준 씨는 어색한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은영 씨의 친구 희정 씨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성을 잃은 재준 씨는 폭발 직전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꺼림칙한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재준 씨를 기함하게 만든 휴대폰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은영 씨의 병을 알게 된 후 재준 씨는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재준 씨에겐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96만. 그의 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을 비롯해 명품 샵, 호텔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한 고액이 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놀란 고액 결제의 비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 잠시만. 사실 은영이네 집안이 좀 복잡해요. 상속 싸움 때문에 계좌도 묶여 있고요. 그래서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전부 못 쓰고 있어요. 아, 어떡하냐 진짜. 은영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재준 씨한테 재산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저기 그 은영이한테 이거를 좀 전해주세요. 몸만 생각하라고요. 아, 네. 그럼 저 이거 전해주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분명히 은영에게 전달해주라며 주었던 신용카드. 그런데 친구가 카드를 받아가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은영이한테 카드 안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해줬어요.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어떻게 쇼핑을 하고 이렇게 막 먹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 몰라요. 은영이한테 따지세요. 왜 나한테 그래 진짜. 아니 은영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 이거 나와요.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 동급하다고 해서 내가 사채까지 해서 다 해줬구만 정말. 카드 받은 사람은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하고 정작 카드를 받았어야 하는 여자친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재준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길이 없어 속만 터들어갑니다. 씨는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의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의 결제 문자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간 그녀가 쓴 금액의 총액은 약 4,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결제 내역의 대부분이 식비나 쇼핑비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여자친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썼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디들 가세요? 진짜 깜짝. 왜 그래? 이거 어깨 부분. 병태 새끼. 어느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너 왜 그래? 누가? 따라. 왜 그래?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재준 씨는 동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쳤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분위기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문자가 왔어. 무슨 문자? 뭐 누구한테? 동료가 받았다는 문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재준 씨. 문자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이게. 은영이가 이 문자를 보냈다고?
모르는 번호인데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들어갔어. 이 여자를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날아온 이상한 문자들. 재준 씨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재준 씨는 결판을 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경찰이 카드 내역을 추적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한재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기요, 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한테 그래요. 야,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 이 여자는? 뭐야, 양지윤 씨? 어, 양지윤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재준 씨와 같은 회사의 여직원인 양지윤. 그녀가 이곳에 왜 있는 것일까요? 늘 재준 씨 주변을 맴돌았던 양지윤. 그녀는 평소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대리님! 서류 여기요. 네, 갖다 놓으세요, 저기다가. 갖다 놓으라고요, 갖다. 그러나 한재준은 늘 양지훈에게 쌀쌀맞게 대해왔다고 합니다. 한 대리님, 커피 드세요. 나 믹스커피 안 먹는 거 몰라요? 아, 그래도 한잔하세요. 아, 어쩜 여자가 이렇게 센스가 없을 수가 있지? 아니, 옷은 또 어디서 지금 긴장하다 왔어요, 회사를. 저 양준 씨, 제가 조언 한마디만 할게요. 평생 그래가지고는 이 결혼은커녕 남자 한 명도 못 만나요, 네? 아, 집에 그 거울 있잖아요. 제발 거울을 좀 보고 그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아유, 눈 좀 돌리고. 저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요. 잡시다. 네. 아유, 정말. 아이, 성격하고는 진짜. 매번 거절하기 일쑤에 연박을 주고 무시하는 한재준을 보며 양지훈은 점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재준 저거 진짜 꼴통 아니야? 아, 그 얼마 전에 홍보팀 이대리한테 드려줬잖아. 거기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은 될걸? 목걸이에, 지갑에, 구두에 장난 아니라던데. 그래? 한재준이 평소 예쁜 여자들에게 사족을 못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지훈은 그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쳐다도 보지 않는 남자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던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상속녀 김은영으로 변신한 양지훈. 완벽히 달라진 외모로 한재준을 농락했던 그녀. 양지훈은 1인 2역의 사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씨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여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니 진짜? 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미쳤다. 이쁜 여자들만 밝혀대는 꼴이 꼴 같지가 않아서 내가 장난 좀 쳤어. 네 말 다 했냐? 어? 말 다 했냐? 아니? 너 나 무시했지? 사사건건 무시하고 면박 주고. 그래, 너 나한테 놀아나니까 어땠어? 좋아? 아주 좋아, 죽더만. 어, 완전 어이없어 죽겠네, 정말. 아니, 아저씨가 진짜! 내 돈 내놔, 이것들아! 내 돈 내놔, 이것들아! 이 남자들아! 아유, 진짜 죽더라! 도망을 잡고 나한테!
아름다운 겉모습에 속아 상속녀와의 달콤한 만남을 꿈꿔왔던 한재준. 그가 진정 바랐던 것은 사랑 그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양주은. 그녀가 바란 결론도 이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결국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니까요.